안녕하세요. 4.27 시대 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정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와 불안,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 그 자료인데요. 이미 거의 300만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20만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몰고 있는 코로나19의 원인과 또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코로나19의 가장 크게 원인으로 제기되는 게첫 번째는 이게 인공이냐 아니면 자연적 돌연변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손을 타고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게 박쥐라든지 이런 천상갑이라든지 이런 그 생태계의 야생동물과 그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야생동물을 먹는 그러한 식습관이 문제가 돼서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전염이 됐다. 이런 자연적 돌연변이 주장이 지금도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 때문에 봉쇄 격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단 면역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다이집 봉쇄 격리를 택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또 브라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또 최근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집단 면역을 추진했었는데, 영국과 일본은 결국은 봉쇄 격리 쪽으로 돌아섰죠. 그렇지만 또 스웨덴은 여전히 집단 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또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논점은 이게 과연 이 사회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이러스가 소멸되면 V자나 U자형으로 다시 경제가 반등할 것이냐, 이 논쟁이 또 현재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현재 모든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언론들, 또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걸 통해서 지난 70년간 세계의 패권을 만들어 왔던 미국 중심의 질서가 변하고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미국의 패권이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끝나도 유지될 것이냐, 이 논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 이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세계 질서 전환, 기존의 질서가 유지, 이런 등등의 이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네 가지의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그 시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이냐, 자연적이냐, 이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HIV, 에이즈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기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칼레트라니, 렘데시비르 이런 약품들은 다 공식적인 에이즈 바이러스나 또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갖고서 치료를 한다. 왜 그럴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갖고서 치료를 해봐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사실 근데 이거는요, 중국에서 환자가 엄청 늘어났을 때이 클로로퀸으로 실제로 치료를 해서 성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 현재도 과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백신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다른 그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섞여 있는 그러한 키메라 바이러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월 달에 대만의 한 양리학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식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과 그 구조를 분석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만의 약학자는 현재 다섯 종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하고 대만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비교적 약하고 그렇지만 전염력은 좋고 이런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우리가 참 희한하죠. 우리는 사실 중국에서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은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고 중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뭐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2월 말에 중국의 닝카이 대학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HIV, 에이즈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섞여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중국 과학원에서도 다섯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도 델리 대학에서도 HIV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아사히 TV는 지난 2월 달에도 미국 독감이 사망자, 작년 겨울에 미국 독감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공개한 바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채널1 TV는 지난 2월 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 군산복합체가 이 자국의 그런 적대적인 또는 경쟁적인 중국이나 이란 등등의 나라들을 상대로 벌인 생물학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사실 이거는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HIV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고 인공적 바이러스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음모론으로 취급되고 묻혀졌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 SNS가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들이 곳곳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까지도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또는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통해서 천상갑이나 또는 뱀을 전이가 돼가지고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전이가 됐다. 이런 유의 발표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유명한 사이언스 얼럿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전문 저널이 있습니다. 과학 저널이죠. 과학 저널. 이 과학 저널에서는 지난 3월 24일이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개의 다른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이 키메라 바이러스일 수 있다라고 아예 전문 연구 저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손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연적으로 생긴 걸까요?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든 거라면 손으로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의문이 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또 바이러스에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불과 4개월 만에 전 세계 214개국, 215개국까지도 나갔었네요. 214개국에서 창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 210개국, 211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그 캐나다 밑에 있는 프랑스령 조그만 섬나라가 인구가 9천 명인데요. 이 인구가 9천 명인 나라의 면적이 서울시의 3분의 1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3분의 1은 몇 명이 삽니까? 300만 명이 살죠. 300만 명이 사는데 여기는 9천 명이 삽니다. 9천 명. 그럼 얼마나 떨어져 살겠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살겠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가면 보균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에이즈든 에볼라든 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메르스든 이런 유행병들은 한 특정 지역에서만 창궐을 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죠.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중동 일대에서만 좀 번졌고 다른 나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만 아주 유독히 아무리 전염력이 좋다 하더라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유엔 가입국보다도 많은 나라들이
확진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걸 현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서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 동일한 사회정치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봉쇄 격리인가 집단 면역인가, 이거 갖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봉쇄 격리로 일원화가 돼버렸습니다. 이 봉쇄 격리로 일원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혼 문제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봉쇄 격리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활동을 하기 못해야 되고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쇄 격리는 사람이 자기 먹을 자기가 조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것밖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과거 메르스 때나 에이즈 때와 달리 봉쇄 격리로 전 세계가 일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사회 경제 위기가 심화됐고, 그리고 사실 봉쇄 격리는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죠? 억제하는데 이게 억제하는 것이니까 이 봉쇄 격리를 풀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제도 못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써 바이러스가 장기화된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장기화된다. 사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감염을 통해 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사실상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전염병은 다 집단 면역입니다. 천연두도 그랬고요. 과거 장티푸스도 그랬고 이런 건 다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가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안 걸리게 되는 이런 소멸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억제를 하다 보니까 억제만 하는 상태에서는 소멸되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이 백신,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거 갖고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백신 개발은 지난 에이즈나 에볼라나 이런 그 바이러스 때 그 하였던 백신 개발 역사를 보게 되면 1상, 2상, 3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허가를 받고 양산체제를 갖춰서 직접적인 피해자까지 넘어가는데 약 한 6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3년에 발병이 돼서 2019년에서야 백신이 나왔습니다. 6년이죠. 이미 그 기간 동안 다 죽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 5년이 걸린다. 백신 개발은 4, 5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급하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나와서 현재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18개월, 약 1년 6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언제입니까? 내년 가을이죠. 내년 가을쯤 돼야 백신이 나온다. 서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3차인가요? 2차인가?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통상적인 백신은 3년에서 5년, 길게 되면 6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 연구자들 또 언론에서 이게 인공 바이러스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만이 아니고 역사상 처음 정부 차원에서 이 생물학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중순에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히 밝혀라 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다가 3월 12일이죠. 미군이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외교부 대변인, 정부의 고위 관료가 공식적인 브리핑 장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렇게까지 쓴 것은 전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자막 개인 얘기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뜻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미군도 역시 참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미군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1월 3일 날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장 술레이마니 암살 이후 강력한 대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후임인 이 후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대중집회에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중국과 이란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생물학적 공격일 수 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바이러스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러시아의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날 러시아에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 주변 제3국에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염병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브리핑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이란 또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생물학적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떤 전염병 역사에서도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나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죠.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당연히 나와서 반격을 지금 가하고 있죠.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코로나는 중국 바이러스다. 중국이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만든 거라는 표현 안 썼어요.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고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연구진들이 미국과 유럽에선 2015년에 미국과 공동으로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운영을 했다. 미국이.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고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거기서 유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 조치를 취했죠. 어쨌든 이게 사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이게 서로 생물학전 내기 사람이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자연적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손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유전자 재조합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있는 걸 어떻게 손을 댄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손이 가미된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누군가 만든 인공 바이러스로서 의도적으로 세계에 유포한 거라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거 설사 자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미치는 사회의 정치적 또 경제적 파장은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관심을 잃지 마시고 이것이 나오는 새로운 보도와 새로운 결과들을 항상 주목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운명과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계속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